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. 김 후보자는 박전 시장에 대한 수사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김민정 기자입니다. 오전부터 열린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시작부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질의가 쏟아졌습니다. 박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는 게 맞느냐는 통합당 의원들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공소권 없음 조치가 타당하다며 추가 수사는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피해 호소인 표현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김 후보자는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도 피해자로 인정하고 그에 준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. 피소 사실 유출 경위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습니다. 김 후보자는 박전 시장이 고소 사실을 사전에 알게 된 경위에 대해 경찰이나 청와대에서 유출된 정황이 없다고 답했습니다. 여당 의원들은 사건 진상규명엔 공감하면서도 야당의 공세로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민주당 의원들은 피의자가 사망했을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. 또 고위공직자 비위 사건이 청와대에 보고되지 않는 게 더 문제라며 김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기도 했습니다. SBS 김민정입니다.